5중주로 에델바이스, 옐로우 리본, 오 솔레미오 순으로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. 네,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저희를 이 자리에서 초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이렇게 좋은 행사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주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. 우리가 왜 좋은 행사냐면 제가 여기서 집이 걸어서 5분 거리거든요. 너무 좋습니다. 여기서 집이. 그래가지고 저 성남 주민입니다. 그래서 풍생 나왔고요. 이렇게 음악 생활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. 바로 다음 곡 순서 할게요. 다음 곡은 지금 들었던 곡은 옐로우 리본이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을 잠깐 설명하자면 만기 출소한 그런 그 죄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연인한테 편지를 써요. 출소하게 되면은 자기를 기다릴 수 있냐고. 근데 기다리게 된다면 옐로우 리본을 그 참나무에 걸어달라는 옐로우 노란 리본을 걸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근데 이 출소한 죄수가 이제 가면서 이제 옐로우 리본을 보게 된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. 다음 곡은 저희 이제 오솔레미오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. 이거는 이태리 나폴리라는 도시에서 민요예요. 민요. 이 노래가 뭐냐면 그 나폴리를 그 알리는 나폴리라는 도시를 그 널리 알리는 데에도 많이 유명한 노래가 됐어요. 오솔레미오 다들 아시죠? 들으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. 그러면 들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!
근데 이게 형식상 마지막 곡이에요. 그 어머나 끝나면은 뭐가 두 글자? 앵콜. 아유 역시 센스가 아주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앵콜 크게 외쳐주시면 앵콜하고요. 안 외쳐주셔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되어봐.